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포켓나무 기억하시지요? 지금 세 번째 꽃이 피었어요. 조금 하나의 이변? 근데 이제 덴드로비움 종류에는 제가 보면 그 호접남보다는 덴드로비움에 더 관심이 많아요. 다루기가 쉬워요, 호접남보다. 그리고 이제 좀 장소도 덜 차지하고 이래서 호접란은 좀 제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덴드로비움 종류에는 보면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덴드로비움 옥토퍼시 세럼, 그러니까 옥토퍼시 세럼을 그잘안 쓰고 쿨속 세럼이라는데 일전에 제가 덴드로비움 하나 눕혔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고아에서 지금 꽃을 냈고 또 고아가 꽃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온도차나 환경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블라인드 현상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블라인드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현상을 요 아이를 통해서 지금 많이 겪고 있어요. 꽃이 많이 크지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내가 구박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풀분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요 철사 그 거리로 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조금 있으면 저갈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이 영상을 담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초에 대해서 잘 조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덴드로비움을 권하고 싶거든요. 이 석곡 종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요즘은 하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또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촉당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촉에 3,000원, 5,000원을 해도 그게 10촉이면 또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가 죽어가는 듯 해서 또 나왔더니 고아 옆에 또 고아를 또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를 잘라서 심어주어야 되나, 눕혀주어야 되나, 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요. 지금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담아보아요. 이렇게. 요는 요거도 LED 등이고요. 요는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놓았는데 어제 이름 지어준 아이들 여기 있죠. 덴드로비움 블루 사파이어. 이게 꽃이 보시겠어요? 요것도 더 이상 피지 않을 것 같아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이것은 피어서 졌고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피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잘못되었죠? 이상, 요, 덴드로비움 포켓너브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고 싶어서 똑같이 분촉을 했어도 하나에는 그러지 않아요. 밖에 있는데, 이 아이만 좀 그런 신기한 일들을, 블라인드 현상이지만,